자, 이어서 연결고리입니다.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과장님과 함께 볼 주제부터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연결고리 주제는요. 올해 이제 첫 미국 시장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아쉬운 하락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테슬라와 애플이 밑에 쓰여져 있는데 저 두 종목 때문이었죠.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2023년 첫 거래일 어땠습니까? 저 제목에 모든 게 좀 적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게요. 것 같아요. 예. 사실 보게 되면은 애플하고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네. 사실 애플이 한 4%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되고 테슬라는 1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원래 같으면 사실 이렇게 되면 나스닥이 2, 3% 정도가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고 같이 떨어지는 거죠. 네. 예. 다우 같은 경우에도 1% 넘게 하락이 나왔을 텐데 그러지는 않았었고 다우는 오히려 보합권 거의 끝에는 정말 플러스 전환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러한 이제 움직임도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라든지 아니면 종목별로 상이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네. 이런 부분이 2023년도 플러스권으로 조금 더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잠깐 깜짝 놀랐다가 다시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세부적으로 이게 오늘 시장이 나쁜 마이너스긴 한데 나쁜 게 맞긴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네요. 자, 그럼 관련해서 이 장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좀 어땠었습니까? 일단은 나오는 뉴스는 그닥 좋지 못해요. 근데 그게 모르는 뉴스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모르는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반전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긍정적인 쪽으로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는 할 텐데 네. 어쨌거나 투자 심리를 사실상 좋지 못하게 만드는 뉴스 플로우라든지 아니면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더욱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 변동성이 지나고 나서야지만 사실상 추세 전환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지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사실 S&P 글로벌 12월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가 역시나 안 좋게 나왔어요. 떨어졌네요. 네, 전월 대비도 하락을 하게 됐었는데 2020년 5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투자자의 뇌리에 깊게 받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명사들의 발언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뉴욕 더들리 전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임금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의 2%의 목표치로 낮추기 는 부분이 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는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게우르기바 IMF 총재 같은 경우에도 예. 미국 EU 그리고 중국의 이른바 빅3가 동시에 경기 침체를 맞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한 해보다 올 한 해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빠지네요. 예. 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한 걸음 우리에게 앞서 다가왔다. 혹은 아니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투자자들은 더욱더 많은 부분 느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고요. 이 AXS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이 투자자들은 2023년도 경기 침체를 발생을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이러한 경기 침체 위험은 IT 섹터의 주가 수익률 전망을 비관적으로 만들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IT 섹터 혹은 이제 일부 이제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주가가 요 근래 더욱더 많이 흔들린 것이 이러한 이제 투자 심리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둔화나 중국 경제 활동 정상화 등이 호재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한데 네. 이 동시에 경기 침체 임박이라는 악재가 계속 함께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향후에도 수주 동안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월가에서도 보게 되면은 지금 일단 변동성을 수반하는 것은 뭐 필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어느 날은 갑작스럽게 저가 매수라는 예. 이유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올라가는 날이 생기게 될 거고 진짜. 어떤 날은 또 한번 이렇게 공매도가 강하게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안 좋은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게만 볼 게 아니라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악재로 인해서 뭐 급락하거나 뭐 이런다기보다는 흔들린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아까 그 밑에 써주셨던 두 가지 종목 시장의 분위기를 망쳐버린 우선 애플부터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떨어질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어제 이거는 사실 디케이 아시아에서 보도된 내용이었어요. 아, 일본 언론 쪽에서요? 네. 네. 이제 애플이 아이폰을 제외한 주요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 생산형을 축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네. 2023년 1분기 맥북, 에어팟, 에어워치에 사용되는 부품들에 대해서 네. 생산량 감축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이제 완화를 하게 되면서 이 경기가 경제 정상 활동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그랬죠. 있기는 하지만 네. 그 전에 코로나가 많은 부분 확산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수요가 많은 부분 줄어들 수 있다. 라는 이런 불확실성도 많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러한 수요의 불확실성이 결국은 이런 생산량 축소에 대한 원인이 되지 않나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하지만 이런 부분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제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내용이 이 정저우 공장의 지난달 생산량이 계획의 90%를 도달하게 됐다. 그럼 거의 정상화된 거 아닙니까? 네, 거의 정상화 수준이기 예, 때문에 예. 어제 국내 이 주식에서도 보게 되면 LG이노텍이라든지 BH가 갑작스럽게 4%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잖아요. 이거군요. 이 뉴스 덕분이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애플이 하락세가 좀 짙어졌던 만큼 이런 부분에서 변동성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까지만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서는 충분히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뭐 계속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소비에 대한 부분이 경제 정상화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진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보면. 부분에서는 LG이노텍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애플 쪽으로에 대한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이 좀 많았었는데 예. 그 외에도 다른 고객사 향에 대한 이러한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은 LG이노텍 관련돼서는 뭐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증시도 잠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애플도 우선 단기적으로 약간 흔들렸다가 멀리 봤을 때는 올라간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테슬라입니다. 야, 이 테슬라가 더 걱정이에요. 여기 두 자릿대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어제 테슬라 관련돼서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도데스 뭐 이미 안 좋은 거 알고 있었었는데 근데 이렇게 나쁜 거 같지도 않았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네. 네, 반등이 이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여전히 이제 공매도 관련돼서 많은 부분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투자 심리가 사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좋지 못하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물리게 되면서 네.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가에서도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상당히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월가의 의견을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느 쪽이 조금 더 맞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 인도대수가 양호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네. 인도대수 달성을 위한 강력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것은 결국 향후 테슬라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떨치기가 매우 어렵다. 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프로모션 한방 때문에 이렇게 되는군요. 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50불에서 125불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 네네네. 지금 뭐 108불이니까 그쵸. 지금의 주가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게 되는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시티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가 불확실성을 지배한 가운데 베를린이라든지 아니면 오스틴에서 기가팩토리를 증설을 하고 있는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은 매우 좋지 못한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악재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보다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주가 트리거가 필요하다. 그렇죠. 뭐 혹은, 수요 회복이나 이런 네, 거. 수요 회복이라든지 네. 아니면 테슬라가 매출이라든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잘 방어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줘야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소 중립적인 이런 의견을 냈었고요. 네.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인도 대수가 컨센서스 대비 하회함으로써 실적 전망치 하향은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테슬라가 시장 선도 입지가 계속적으로 견고하며 다른 전기차 대비 재무라든지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매우 양호하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진짜 세 가지 의견 다 다르네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 중립적인 의견, 그래도 다소 긍정적인 의견. 이렇게 세 가지가 계속 나누어지고 있는 만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인 테슬라에 대한 관점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에 대한 부분이 중국 소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결국은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중국이군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테슬라는 무조건 오늘 하락 때문에 안 좋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균형감을 갖고 보자. 그리고 반도체 좀 볼 텐데요. 반도체도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 업종 내에서 약간 혼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수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닥 내용이 나온 건 많이 없었었어요. 그리고 종목들도 보게 되면 혼조세를 이룬 것이 네네. 상당히 많았었고요.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플러스권에서 유지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AMD라든지 아니면 어플라이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 소폭 마이너스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 는 뭐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위기가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1% 정도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다소 중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한 2% 정도의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엔비디아에서 소식이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넣어놨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이 엔비디아하고 폭스콘 관련돼서 네. 자율주행 관련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라는 이제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됐었거든요. 네네네. 물론 이를 통해서 모빌아이가 사실 한 8% 정도의 하락이 나오긴 했었었는데 그렇군요. 뭐 어쨌거나 자율주행 관련돼서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폭스콘 둘 다 이제 이 계속적으로 업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국 엔비디아가 이제 관련된 칩을 이제 어느 정도 그려주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 폭스콘이 ECU를 만들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시장에서도 잘 나왔던 그쪽이 바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 관련돼서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다시 좀 친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과 중국의 코로나가 정점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두 가지의 이제 이유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친강 신임 외교부장의 발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이 중미 관계 발전에 관심을 두고 앞으로 향후 지지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완전히 외교 통수권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친강 이 신임 미국 외교부장이 아 신임 외교부장이 같이 발을 맞추게 되면서 네.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코로나 관련돼서 네.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2일 이제 중국 글로벌 타임즈에서 보게 되면은 이 중국의 공학 아카데미 연구원 발표 논문에서 보게 되면 현재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 광저우의 대도시 코로나19 확산세가 막바지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네. 이 광저우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수가 6만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것이 비교적 지금 1만 9천까지 많은 부분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사실 홍콩 쪽에서 많은 부분 상승이 나오게 했던 이 뉴스 보도가 이거였었는데 네. 이 블룸버그에서 상하이, 광저우, 선전, 난징 등의 중국 일부 주요 도시에서 지하철 이용이 증가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징동닷컴이라든지 이런 중국 ADR 관련된 기업들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라스베이거스랜즈라든지 윈 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2에서 한 3%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중국 언론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니까 조금 좀 높아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 이어서 오늘 종목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한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연결고리 종목은요, 바로 여행주에서 찾아봤습니다. 모두투어입니다.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까? 뭐 중국 리오프닝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그 전에도 보게 되면 요즘 일본 관련돼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도 상반기에 BEP를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12월 관련돼서 패키지 송출 객수라든지 아니면 1월 패키지 송출 전망에 대해서 모두투어가 발표를 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좋았나요? 1월 달에 이 패키지 송출 객수가
폭증을 하게 될 것이다. 폭증? 예, 아. 라고 얘기를 하게 네네. 되고요. 이 패키지 송객수 전망치가 한 5.5만 명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지금 1월, 2월 달에 많은 부분 크게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1분기 혹은 2분기 때 이제 BEP 전환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두투어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하나투어 대비는 오른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 아마 하나투어는 지금 연기금에서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바닥에서부터 많은 부분 반등이 나왔었는데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모두투어를 바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온 날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늘리는 날 조정시 매수를 하시는 게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투어 대비 매력적이고 눌림목 매수 전략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두투어 오늘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유안타 증권의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